네,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나눠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방역으로 인한 뭐 이렇게 이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게또 이제 중국 봉쇄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상하이 우칭 부시장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면 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워낙 이제 법이 이제 워낙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간 조업재개를 허용한 기업들의 명단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 상하이시 당국은 봉쇄가 길어지면서 관내 주요 기업 약 1,800곳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외부와 격리한 채 공장 내부에서 살아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그 직원분들이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공장에서 사실 숙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세계안에 좀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없애는 그러면서 이제 운영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 좀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당국은 또 어떤 제한들이 폐지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우 부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업무와 생산을 좀 재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하이시 정부 대변인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부터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 그 증명서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 시한이 48시간 이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이동을 막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72시간 이내로 이제 하루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이동을 더 원활하게 좀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하이시 최대 공항이 있는 푸둥신구의 버스 서비스도 이제 30일부터 전면 재개됐다고 합니다. 네. 상하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고요. 베이징은 어떻습니까? 네, 베이징도 상하이시와 비슷한 지금 이제 전철을 이제 비슷한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9일부터 시내 공원과 헬스장, 영화관이 이제 정원이 50%만 받는 조건으로는 이제 재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차오양, 순이, 팡산구 등 이제 3개 구에 대해서는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 운행을 정상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도 인원 제한을 조건을 내건 조건으로 영업 재개를 지금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순이구 중 일부 지역은 재택근무에서 정상근무로 이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허용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학교, 초중고교 온라인 수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식당 내에서 식사라는 것은 또 금지가 되어 있고, PC방과 노래방 등의 이제 휴업 등의 조치는 당분간 계속된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좋아졌냐 이렇게 보면은 중국 정부가 28일에 발표한 건데 하루에 상하이에서는 104명,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19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상당히 많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에 무지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지금 지난주인가요? 리커창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제하고 방역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조금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봉쇄 조치로 해서, 공급망 차질 이슈가 더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어떤 섹터입니까? 네, 사실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동안 좀 손해를 봤던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차. 사실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 못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제 뭐 중국 공장이 거의 이제 봉쇄되면서 뭐 테슬라도 중국에서 차를 거의 팔지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송업종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KF증권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와서도 봤더니 특히 해운 같은 경우에 는 물량이 지체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몰리면서 해상운임
가격이 좀 오름세를 이미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27일 기준으로 4,175.35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주 대비 12.66포인트가 올라서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HMM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고 예전에 뭐 재미를 보신 분도 많은데 사실 1분기에도 역대 최대인 3조 1,48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운임 가격이 오르면서 좀 호실적으로 이어가면서 좀 좋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완전한 리오프닝 이후에 다시 이제 재확산 가능성도 있다. 사실 뭐 중국이 다시 봉쇄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들 업종이 좋을 것은 맞지만 앞으로 좀 매수할 때 좀 분할 매수나 아니면 좀 투자 시기를 짧게 좀 수익이 나면 다시 이제 팔고 좀 지켜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를 보니까 HMM이나 또는 팬오션이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네.